당사는 소비자들의 비판과 조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신상 유출과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일부 IT 계정에서 허위사실 제보로 인해 피해가 있었던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당사뿐만 아니라 저에게 제품을 납품해주시는 제조사 분들에게까지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개시 중재 요청을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미래에서 온 에센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저희 제조일자와 구매일자가 다른 이슈가 제기가 되었고 그 전산품에 대한 그 확인 절차를 진행했었고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한 가지 사례를 녹취를 통해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콜센터에 그 접수가 되어서 고객과 상담한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 회사는 두건 FNC와 두건 코스메틱 회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건 코스메틱은 법인을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 회사로서 두건 코스메틱에는 전문 경영인 및 경영이신 임원분들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임지연 상무는 기존에 플러스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마케팅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부분에서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인플러스의 본연의 활동만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시스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패션 이커머스 사업에 대해서는 당사가 경력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두건 코스메틱 회사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을 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상무 보직을 내려놓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이후에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제품과 배송되는 제품이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색상으로 인해서 직접 받아보셨을 때 색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제품 상세 설명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객 여러분들께 진정한 사과를 하지 못했던 분명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코스메틱 관련해서 CEO급이 옳지 아니면 CMO나 CEO가 옳지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후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명 임지원 상무는 이번 사건 때 소통이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임지원 상무가 진심으로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그랬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임지원 상무가 상무라는 보직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개최하는 소비자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를 알리는 브랜드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